네. 나에게 뮤지컬 위키드에 글린다란 정선아 뮤지컬 인생, 나의 인생, 철없던 글린다가 성장통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또 성숙해지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런 캐릭터처럼 저는 제가 시작은 철없이, 뮤지컬 시작은 철없이 정말 남에게 상처도 주고 나도 상처받고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다면 점점 1년, 1년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정도가 되면서 남은 배우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또 내 주변 그리고 우리 또 뮤지컬 꿈나무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조금의 깊이가 더해진 정선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제가 언제까지 뮤지컬을 계속 할진 모르겠지만 정말 매년마다 더 성장하지 않을까요? 깊이가 깊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글린다는 나의 뮤지컬 인생이라고 말씀드릴게요.